아틀란타에 있는 홈 TV의 원로 목사 이선준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번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뭐이 비디오 제작하는 것도 뭐 어떻게 가딱 잘못하면은 뭐 남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남의 저작권 남용이라는 등 기타 등등을 생각할 때뭐 그렇게 연락에 떠들 게 뭐냐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막말로 여기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좀 점잖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어느 인종적인 차별대우라 그럴까요? 이 코로나 파동으로 인해서 특히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그래가지고 아시아계 사람들을 막좀 차별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밴쿠버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교차로에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선수가 서울의 뉴시스에서 어느 기자분이 게재한 건데 나이가 92세 된그 아마 치매를 앓았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서 뭘 살렸는데 50대 중반 되는 그 백인이 나가라 이래 가지고서 밖으로 끌고 나가고 길가에 내동댕이 치고 신발도 어떻게 떨던가 해가지고 상당히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양반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래가지고서 인종 차별적인 모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밴쿠버 근처로 해서 그저 한 11건의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코로나가 설치는 바람에 그런지 그 이후로는 한 5건에 해당하는 아시안계에 대한 이런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민 초기에는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화이트 칼라 잡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메신저니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잡동사니 즉 non professional 잡으로다가 처음에 시간 뗄겸 경험으로다가 특히 영어도 좀 배울 겸 해가지고 아마 취업들을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이 국가 발전에 숨은 공로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판국에 늙음하게 좀 살만하니까는 이런 인종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 이런 거는 없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파동이 심해지고 있는 이 판에 거기다가 인종적인 모독과 그리고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다시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오프닝 다시 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반들은 언인프로이먼트 보험으로다가 탔는데 갑자기 문을 여니까는 이게 돌아가는 것이 뭐하지 않느냐. 근데 조지아의 경우는 그럴지라도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그러면은
그 실업보험으로다 나오는 그거를 계속해서 주겠다. 이렇게 선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all. God, you will depend on him. You will be okay. Thank you so much.